안녕하세요. 백 대표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가보려 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 제 기분만큼 날씨도 꿀꿀합니다. 아이고.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셨던 분이라면은 서둘러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파주시 보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침 9시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벌써 와 계시네요. 줄을 서고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와서 설문지 작성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검사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씀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신경 쓰였는데, 파주 여기에는 아주 친절하시네요. 검사를 다 마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별거 없네요. 코 쑤시는 게 살짝 아플까봐 걱정을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냥 간질간질? 살짝 1초간의 불편함? 뭐, 그 정도고요. 뭐, 별거 없어요. 재채기가 나올랑 말랑 그 정도? 뭐, 이렇게 하고, 마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박혀가지고 편집이나 하려고 합니다.